안녕하세요,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윤곽 가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릴 가공을 배워봤는데요, 드릴 가공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MCT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요 윤곽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 윤곽 가공 기능은 되게 많은 것들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윤곽 가공을 사용하려면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마우스 포인터 따라가서 상단에 여기 이제 2D 화살표 누르시면요, 여기에 2D 윤곽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구를 선택해야겠죠. 공구 셀렉트 요거를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쭉 이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번에 만들어뒀던 템플릿을 그냥 활용해서 쓸 거예요. 저번에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 로컬이라고 여기 안에 저번에 만든 툴리스트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스파이 초경 엔드밀 3번 요거를 더블 클릭 해줍니다. 그럼 기존에 스파이 공구 만들었을 때 넣었던 수치나 스핀들, 피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형상으로 눌러주시면 공구 설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곽 가공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선택하는 윤곽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제 제어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곽 선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선택 기능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묶여있게 돼 있거든요. 이 묶여있는 요 윤곽을 퓨전 360에선 닫힌 윤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어져 있는 걸 열린 윤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림판으로. 기본적으로 열린 윤곽과 닫힌 윤곽의 차이는 뭐냐면, 닫힌 윤곽은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끊어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냥 선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선으로. 근데 이제 열린 윤곽 같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직선처럼 이 끝과 끝부분이 이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V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게 열린 윤곽, 이게 닫힌 윤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요런 이제 그냥 하나의 묶음을 선택할 땐 상관이 없는데, 이 앞부분을 내가 소재를 긁고 싶은데 이걸 긁으려면 이 한 부분만 선택해야 된다. 그럼 열린 윤곽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린 윤곽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열린 윤곽이라고 바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열린 윤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열린 윤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도 깎고 싶다, 여기를 열린 윤곽으로 잡고 싶다면 여기 선택해 주시면, 저는 여기랑 여기밖에 선택 안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은 아니고요,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선택된 게 진한 색으로 되면서 활성화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공구가 어느 쪽으로, 선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 윈지 아랜지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선이 바깥으로 빠지죠. 그러면서 이 바깥쪽에서 돈다고 알 수 있고요, 이 선이 안쪽에 있으면 공구가 이 선의 안쪽에서 돈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선의 중심으로 보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선택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요 앞에 부분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앞에 선택, 한 번 더 클릭, 선을 한 번 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윤곽 바꾸고요, 플러스 눌러서 제어한 다음에 이게 공구가 바깥쪽으로 돌 수 있게 이 화살표까지 클릭을 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선 연장거리, 요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서 접선으로 얼마나 아니면 얼마나 줄일 건지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늘리는 방법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접선 연장거리를 50 요렇게 잡으시면 요렇게 늘어나겠죠. 요렇게 이제 늘어나겠죠. 이 선에서 50mm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다가 요렇게만 넣으시면요, 시작 부분 끝 부분 전부 다 늘어나요. 그래서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전부 따로 제어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별도의 접선 끝 확장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접선 종점 연장 거리를
뭐 20 이렇게 넣어주시고 접선 연장거리를 뭐 6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시작은 60mm 늘어나고 끝은 20mm가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줄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줄이는 방법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넣어주시면 시작 부분이 50mm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 연장거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 윤곽 기능은 뭐냐, 소재 윤곽을 체크하면 소재에 대한 윤곽이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만 툴패스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소재 윤곽에 걸려있는 이 친구는 툴이 안 날 거고요, 요 안에 있는 얘는 툴이 날 거예요. 오케이 눌러서 확인해보면 바깥에는 툴이 안 났고 앞만 툴이 났죠. 소재 윤곽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탭인데,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절단할 때 윤곽 가공할 때 그 살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가 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밀로 여기 판에서 깎았어요. 깎으면 요 안쪽에 요 네모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질 때 온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원형을 이렇게 잘라낸다. 그럼 엔드밀이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살이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떨어질까요? 옆면에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는 여기가 먼저 비면서 여기가 점점 기울 거예요. 왼쪽이 점점 기울고 왼쪽이 점점 기울고 오른쪽은 이렇게 서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공구가 넘어갈 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살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탭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살을 살리셨고요. 탭 폭은 당연히 공구 파이로 자동으로 인식되고 탭 높이는 이거의 높이에요. 1mm 하면은 이게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 탭 거리는 얘랑 얘의 간격인데 얘가 이제 많으면 당연히 이 탭의 수는 줄어들고 남기는 살이 줄어들겠죠. 뭐 사각형이면 최소 뭐 4개 정도는 남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탭 형상은 삼각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툴패스 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탭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기능인지. 요런 게 이제 탭 기능이고요.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잔삭 가공. 잔삭 가공은 내가 넣어놓은 직경이나 반경에 맞게 거기서 가공하지 못한 것만 툴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면 30파이가 이 부분은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삭 가공, 말 그대로 잔삭 가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유용한 기능들 많죠. 형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높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높이는 드릴 가공과 똑같아요. 안전 높이, 시작 높이, 이속 높이, 급속 이속 높이, 진입 높이는 피드레이트가 시작되는 높이에요. Z 피드레이트. 여기 공구 설정에서 이 Z축 이송 속도가 시작되는 높이죠.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소재 상단을 정해주는 거예요. 소재 상단이 어딘가, 절삭 툴이 나는 그 소재 상단이 어딘가. 그 다음에 바닥 높이, 요거는 가공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곽 가공을 하면 실제 이 선택 윤곽에서 깊이를 더 내려서 가공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mm다 그럼 이 선택 윤곽에서 10mm 내려가서 가공이 되겠죠. 재생을 해보면 요렇게 이제 툴패스가 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선택 윤곽에서 10mm 내려간 상태에서 툴패스가 파란색 선이 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선택 윤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재 상면이나 오리진 같은 기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경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는 기본적으로 이 공차가 있는데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요즘 일본어라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공차가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직선일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곡면 가공을 할 때 공차가 예를 들어서 10mm다 10mm면 이 점을 10mm씩 나누는 거예요. 10mm씩 이거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이 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게 10mm씩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mm씩 끊어진 점을 기준으로 잇는 거죠. 선을 캠은 이렇게 이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이 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러면은 가공이 조도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공차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아요. 요거를 세퍼레이팅 하는 걸좀더 좁게 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100분의 1이면 사실 충분한데, 정밀하게 가공하고 싶으면 1000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 보정은 정회전 가공과 역회전 가공을 설정하는 건데요. 클라임, 그 다음에 컨벤셔널, 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대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공구가 돌잖아요. 둘다 이제, 공구는 기본적으로 정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소재랑 맞닿을 때, 왼쪽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걸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제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갈겠죠. 왜 이쪽 방향 갈까요? 바퀴가 오른쪽으로 굴러가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걸 거스르는 거는 역회전 가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가공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가공이 좋습니다. 이 가공에 맞게 툴도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가공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 가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역회전의 장점은 뭐냐면, 칩이 통상 위쪽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가공 칩이 위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엔드밀 설계가. 이게 역회전으로 돌기 때문에 밑으로 돌겠죠. 요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밑으로 돌려면 툴 설계 자체가 역날로 가공을 해야지 밑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역날 엔드밀의 역회전 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날 가공. 정회전 말고 역회전 가공을 쓰게 되면, 라이트죠? 퓨전에서는. 요걸 쓰게 되면 칩이 밑으로 내려가서 목재 같은 거 가공할 때 절단할 때는 탭이라는 형상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도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일 땐 무조건 그냥 요 레프트를 쓰기 때문에 그냥 레프트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로 그냥 놔두고요. 그다음에 보정 유형에선 컴퓨터랑 오프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랑 오프가 무슨 차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컴퓨터는 저희가 지금 넣었던 시파이 공구에 맞게 반지름 5mm를 빠져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넣는 거고요. 오프를 해버리면 이 선의 중심으로 그냥 툴이 나요. 생성을 하면 선의 중심으로 이렇게 툴이 난게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기능 알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구 보정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구를 보정하는 그 공차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오프일 때만 쓰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거 그냥 제어를 안 해줘도 선의 중심으로 가는데, 이것도 공차니까 100분의 1 정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일 때는 최소 절단 반경이라고 있어요. 이 최소 절단 반경은 이 선이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게 있으면, 공구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면 여기서 부딪히면서 좀 손상이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툴패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툴패스 보면 여기가 직각으로 나오잖아요, 툴패스가. 여기서 이제 공구 가다가 여기서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좀 공구에 부하가 있겠죠. 그 부하를 줄여주려고 요거를 좀 알로 다듬는 겁니다. 당연히 가공은 제대로 안될 거예요. 좀더 작은 파이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여튼 공구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3mm 이렇게 주면 여기가 이제 3R로 이제 바뀌어요, 이 부분 툴패스가. 그래서 공구를 조금 더 보호하는데 유리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정삭, 이 단순화 공차는 여기 보듯이 그냥 최대한 어떤 곡면 같은 거를 되게 스스로 공차를 줘서 널널하게 굳이 필요 없는 데를 그냥 알처리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중정삭 사용,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다중정삭 사용은 내가 주는 간격, 정삭 횟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간격 대비 정삭을 줄수 있냐예요. 만약에 제자리에서 여러 번 돌고 싶게 하면은 절삭 강령을 만 분의 1 정도 해서 10번을 주면 제자리에서 도는 효과가 나오겠죠. 10번씩.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걸 간격을 1mm씩 주고 까고 싶다 하면은 약간 황삭 개념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mm씩 딱딱딱딱 가면서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삭 이송 속도는 그냥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구에서 절삭 이송 속도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 겹치기, 지니 밴드밀 거리, 그 다음에 뭐 열린 슬롯 진출, 요거는 사실 여기 이제 그 링크에서 제어가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램프 가공 같은 걸할 때, 아니면 깊이 가공을 할 때, 이 양방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방향을 체크해 주시면 유리한 작업이 몇 군데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깊이 가공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체크 해제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측면 가공. 이게 사실은 이 다중 정사하고 비슷한 기능이라서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체크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깊이 가공은 예를 들면 18 평행드밀이 날짱이 25mm라고 가정할 때 내가 이 깊이를 40mm 깎을 거예요. 마이너스 40mm. 그러면은 이게 15mm가 부족해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mm나 25mm씩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황삭 절삭 간격만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5mm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25mm씩 했을 때 25mm 다음에 40mm니까 15mm 깎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보시면 처음에 25mm 내려갔다가 15mm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다른 거 이제 보지 않고 여기 좀 깊이 가공에서 필요한 건 균등 절삭을 사용을 누르시면 아까 25mm지만 깊이를 40 넣었으니까 20, 20씩 나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 20씩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균등 절삭 요것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방향 보시면 이 양방향을 체크를 만약에 하시면 여기 이제 진입을 내가 원하는 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쪽 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양방향 전에는 항상 진입이 똑같았어요. 근데 양방향을 없애니까 그냥 간대에서 바로 내려가죠. 대신에 이 클라이밍 가공이 안 되는 거죠. 정회전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튼 뭐 요런 기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깊이 가공에도 양방향은 잘 쓰지 않아요. 양방향은 치수 이런 거 상관없이 램프 가공할 때좀 쓰는 편이고 다른 때는 잘안 씁니다.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여유가 있는데요. 요 가공 여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깊이는 원 상태로 만들게요. 뭐 15mm로 만들겠습니다. 이 가공 여유는 가공을 얼마나 여유를 남길 것이냐 뭐 이런 거고 여유를 측면하고 바닥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좀더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고요. 따로 관리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 단순화 같은 경우엔 아까 이제 이 부분에서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외부를 잡아주잖아요. 이 점들이 여기서 경로 단순화는 거기서 한번더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차를 1000분의 1을 줬으면 경로 단순화는 똑같거나 좀더 커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큰게 아니죠. 좀더 작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곽 가공에는 이게 넣어주시면 좀더 일단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통상 공차 100분의 1에 경로 단순화는 1000분의 1 정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윤곽 가공하고 뭐 포켓 이런 데는 써도 되는데 좀 복잡한 형상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여튼 요런 기능이고요. 요 코너 속도 최적화 요거는 코너 갈때좀 감속을 할 수가 있어요. 감속을 시켜가지고 이 코너에서 좀 속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800이 아니라 200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코너일 때 속도가 확 줄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윤곽 가공 이제 거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드링크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 리드링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